악기를 좀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여기 좀 처음 보신 악기들 많이 보시죠? 네. 악기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양금과 장구를 소개해드릴 수가 나신 거고, 저기 실로폰 같이 생긴 악기가 있어요. 네. 저 악기는 실로폰이라는 악기 아세요, 여러분? 네. 그 악기의 원조가 되는 악기예요. 네. 아프리카에서 왔고, 이름이 자일로폰입니다. 자일로폰. 한번 살짝 음색만 한번. 네. 나무를 깎아서 만든 네, 그만해주세요. 네. 저쪽 보시면 여러가지 타악기들이 보실건데 제가 간단하게 우선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징이 있습니다. 징. 네, 우리나라 전통악기 징. 그리고 징 밑에는 카우베, 소목에 거는 벨이 있어요. 그 옆에는 목타. 그 옆에는 실로폰을, 아니 실로폰이냐, 탬버린을 소매로 이어잡고 이제 고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나라 사물놀이 할 때 하는 북이죠. 북을 두 번 놨어요. 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이상한 북이 하나 있네요. 그, 네.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징이 있습니다. 징. 징을 눕혀놨어요. 고정하게 징은 이렇게 옆으로 눌러볼게 울리면서 치는데 이렇게 징 밑에서 방송을 넣고 이렇게 징을 때려서 연주를 하는 거고. 그리고 기타를 가지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가지고, 네, 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악기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 악기는 저희 공연팀이 이제 외국 공연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외국 공연을 갈 때마다 그 나라의 악기를 좀 사오곤 하는데 인도에서 사온 악기예요. 악기 이름이 수루티 박스라고 합니다. 바람을 넣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인데요.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구멍이 4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람을 이용해서 네. 풍금 같죠, 풍금. 한 시간 동안도 계속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10,000원 주고 샀던, 네, 10,000원에 했고. 악기 이름이 수루티 박스라는 인도야. 악기였고요. 그리고 이 악기는 호주에서 왔어요. 네, 맞습니다. 디저리드라는 악기인데요. 이 가운데가 벌레가 파먹었어요. 그래서 대나무처럼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리를 붕붕붕 내면은 거기 밑에서 저음의 소리가 나는 악기. 네, 제가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금자로 끝납니다. 오, 맛있어. 양금. 네. 전통 악기인데요. 위에 쇠로 된 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쇠로 된 줄을 대나무를 쳐서 소리를 내거든요. 근데 대나무 스틱이 딱딱하지 않고요. 이렇게 양창양창 흔들립니다. 네. 친절하시죠? 네. 절대 안 부러져요. 그래서 이 대나무 스틱을 쳐서 소리를 내는데요. 이 악기가 서양에서 넘어와서 양금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피아노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악기가 있었어요. 서양에서는 이 악기가 발전돼서 피아노가 되었다고 하는데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양금의 음색을 한번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